지난 12일부터 혈전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양산에서도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백신 접종 모의 훈련 현장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양산시 예방접종센터고요. 지금 환자가 의식 소실이 되어가지고 의료진이 백신 접종 후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라시스 쇼크 사례에 대응합니다. 양산에서 열린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 현장입니다. 접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둔 양산시가 백신 접종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세 차례 모의 훈련을 시행한 시는 이날 백신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6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동하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기에도 연령대가 많이 높으시고 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자꾸 까먹고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접종을 하고 양산 지역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1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73%인 1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도움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산을 포함해 경남 지역 시군별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5일 개소합니다. 지역별 접종 일정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